반갑습니다. 튜브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3D 프린터와 레이저 조각기를 한 기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품의 이름은 로트맥스 ET. 로트맥스 ET는 2인원 제품으로서 사용자 친화적인 앱을 통해 쉽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고화질 1080p 지능형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인쇄물을 면밀히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 몇 초 만에 3D 프린팅 모드에서 레이저 모드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인쇄 속도를 크게 높이기 위해 직접 구동 압출기와 고급 보조 고속 급지 시스템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필라멘트가 압출기에 빠르고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여러 색상으로 인쇄할 때 필라멘트 공급이 매끄럽게 유지되어 균일한 재료 두께를 유지하고 고속 인쇄에도 인상적인 성형 품질을 제공합니다. 로트맥스 ET는 500mps의 최대 압력 속도와 최대 10,000mm 제곱 퍼 세컨드의 빠른 가속, 27mm 세제곱 퍼 세컨드의 용융, 챔버 유량, 최대 압출 유량을 달성합니다. 이것은 빠르고 고품질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데 기여를 해요. 이 제품은 베이스에 무게를 더하여 탁월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본체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인쇄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인쇄 중에도 노즐의 빠른 움직임과 급정지로 인한 일반적인 흔들림을 방지합니다. 로트맥스 ET는 리니어 가이드를 사용하여 정확한 프린트 헤드 이동과 고속에서 정지를 보장합니다. 이중 Z축 동기식 설계는 레이어 전반에 걸쳐 균일하고 안정적인 인쇄 품질을 보장하며 인쇄 정확도를 얻을 수 있어요. 72W 가열 막대는 노즐 온도를 220도씨로 빠르게 증가시키고 다단 기어 구조를 사용하여 재료의 압축을 원활하게 녹여 고속 압력을 달성합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필라멘트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특정 프로젝트 요구 사항에 맞는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로트맥스 ET는 사람이 자리에 없어도 앱을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원격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통합 카메라를 통해 전체 인쇄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로트맥스 ET는 필라멘트 파손 시 인쇄를 재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원활한 인쇄 경험을 보장합니다. 이 지능형 기능은 인쇄 중 실시간으로 필라멘트 삽입을 감지하여 중단을 방지하고 예기치 않은 필라멘트 파손 시 작업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프린터가 중지되고 즉시 화면에 알려줘요. 이를 통해 더 많은 필라멘트를 쉽게 추가하고 프로젝트나 기계의 손실이나 손상 없이 인쇄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정전이 되어도 걱정이 없어요.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전원이 복구되면 인쇄 재개를 클릭하기만 하면 프린터가 중단된 부분부터 다시 시작되어 인쇄 과정을 원활하게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트맥스 ET는 모듈식 3D 프린터 헤드와 레이저 헤드가 함께 제공되어 쉽게 분리할 수 있고 교체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헤드로 교체했을 때 견고한 금속과 목재에서 섬세한 종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를 가공할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각 강도와 속도를 조정하기만 하면 최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20W 레이저 절단력으로 이 제품은 12mm 소나무 판자, 8mm 불투명 아크릴 및 일반 판지를 손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펀딩 제품으로서 상세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은 옵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추가 구성품도 별도로 구매 가능한데요. 3D 프린터와 레이저 조각기를 모두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관심 가져 볼만하다고 생각되는군요. 잠깐! 더 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고 가실 거죠?